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적책을 읽을게요.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아침이면 읽어볼게요. 드릴게요. 이삭의 신부. 이삭은 어른이 되어 이젠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직스러운 하인을 불렀어요. 자네가 우리 그왕의 땅으로 보게 이삭이 꼭 맞는 신부를 찾을 수 있을 것이. 하인은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함께 떠나 보냈답니다. 모두 이삭이 새 신부를 줄 선물이 있었지요. 하인이 아브라함 고향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는 물가에서 귀를 번지고 귀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신부감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저가 낙타에게 모든 물을 길을 주는 아가씨가 바로 이삭 신부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만 끝마치기 더 전에 한 아가씨가 항아리를 들고 물구하러 왔어요. 물한 그릇 주시겠소. 아가씨는 하인에게 물을 내밀어 낙타에게도 마신 물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름이 리브가였어요. 리브가에게 선물을 준뒤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하인이 이삭의 리브라를 데려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리브가는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아이고! 떨어졌네요. 말했어요. 이삭은 첫눈에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좀 구사하는 결혼을 했답니다. 곧 이삭과 리브라는 쌍둥이 형제 에서가 야곱이 낳았지요. 야곱의 받는 축복. 창세기 27장. 세월이 흘러 이삭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눈은 침침해져 앞을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삭이 아들만 해서 불렀어요.
가서 내가 가장 좋은 음식을 해오렴. 그러면 하나님이 꼭 밀어주겠다.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얘기를 대답합니다. 에서는 요리할 고기를 얻으라고 성에 나갔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는 학업을 끝까지 치르면 야곱을 지고 싶었어요. 리브가는 남편의 야곱의 왼쪽 손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 자고 말했어요. 야곱의 뿐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창세기 28장. 야곱 가족 등이 한먼 길을 떠났어요. 배창촌 라반이 정말 먼 곳을 찾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밤, 야곱은 돌을 배가 삼아 남바다문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지요. 다시 만난 야곱의 야부가 에서. 야곱의 외장조 라바리아가 살게 하마 목자리 드냈어요.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요. 하느님은 야곱일 때 많은 낳게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양과 낙이 그리고 낙타들 많았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마. 야곱은 고향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에서 못이 들어왔답니다. 에서가 학위 아직도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가족들과 함께 짐을 꾸려서 가족과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야곱의 향에서 줄 선물을 든 아이들이 앞장했어요. 그런데 생각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가 달러 나와 야곱을 반갑게 맞았어요. 형제는 다시 만나서 무척 기뻐했답니다. 원래는 노란도 어린이 그림성격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